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두 팀의 승부. 버디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 파3 5번 홀에서 또다시 버디 전쟁이 시작되는데. 오. 아, 정확하다. 맞아. 마스 팀 허다비, 김한별 버디 실패 파 기록.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한판 팀. 하지만 박수에 김건아 버디 실패 파 기록. 반격에 실패한다. 오늘 288m 내리막 파4입니다. 남자 선수들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홀이에요. 네. 오늘의 홀의 위치는 오른쪽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이 홀도 앞쪽이 좋습니다. 이 홀에서는 많은 버디가 나왔었어요. 역대 마스터 한 판에서. 네. 우드 낮게 치면 딱 적당히 하는데 모르겠다. 근데 핀이 약간 위에 꽂혀 있는 거 같잖아요. 드라이버 치는 게 맞을 것 같아. 뒤에서 어프로치 하는 게. 짧은 홀이기 때문에 클럽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남자 선수는 지금 네. 클럽 선택이 중요합니다. 허다빈의 티샷. 굿샷. 절로 친다면서 절로 치네. 일단 중요한 건 여자 선수들의 페어웨이를 지켜놓고 네. 그다음 남자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작전이에요. 네, 허다빈 선수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야, 너도 언덕 내려간다. 그린 앞인데. 그리고 한판팀 박수혜 선수입니다. 굿샷. 이 샷은 조금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밀렸죠. 네. 3번 우드랑 드라이버 두 개 다 주세요. 어제랑 똑같아. 우드랑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 네. 이제 288m 내리막이니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드라이버냐 3번 우드랍니다. 공간은.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골프 가면 좀 나는 너무 좋지. 딱 그래? 컷으로 딱 하면 거리가 딱이거든. 근데 쪽 맞으면 무조건 넘어가지. 컷샷을 쳐야지 올라가고 드라이버 정타 맞으면 넘어간다는 네. 얘기예요. 자, 김한별 선수가 결국 우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드라이버 샷이 굉장히 좋았어요. 와. 자, 이번에도 잘 맞은 것 잘 같은데요. 맞았어요. 김한별 그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정중앙이에요. 와 우드로 원온에 성공했어요. 호호 이글 찬스예요. 네. 야 이름은 김건아 선수가 부담이 되겠는데요. 와 오늘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김한별 선수입니다. 잘 골랐네. 정확한 클럽 선택이었네요. 자 고민되죠. 와 빠르네. 자 김건아 선수도 드라이버를 지금 쥐고 있고 또 우드를 바라보면서 네. 고민을 하는데요. 자 우드로 티샷 하겠습니다.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컷샷 페이드 샷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날아갔죠? 지금 표정이 계속 왼쪽인데요. 그린 안 들어왔어요. 네. 이게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나이스. 괜찮습니다. 거리는 충분했거든요. 3번 우드로. 네. 와, 이거 부담감이에요. 진짜 잘 쳤다. 나 쳐야 돼. 오빠가 말한 그 선 넘어갔어. 나 쳐야 돼. 아까 나 근데 티샷 할 때 우측 보고 좀 땡겨쳤지. 일부러 그렇게 치려는데. 너무 치려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공이 출발이 왼쪽으로 갔는데도 아니었어. 약간 우측 보고 땡겨치면 그냥 반드시 쭉 가더라고. 휘진 않고. 저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김건아 선수의 공은 숲으로 갔고요. 네, 왼쪽으로 나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수혜 선수가 한판 팀 잘해줘야 합니다. 부담되네요. 트위스 캐리 다치면 되겠다. 네. 박수혜 선수가 혼자서 이 홀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승했으면 좋겠다, 진짜. 벌써 우승 얘기까지 하네요. 박수혜 선수는 70m 남아 있습니다. 굿샷. 들어가라.
갈게요. 오, 오 나이샷. 네, 굿샷. 살짝 넘어왔죠. 야, 이것도 참 정교함이 필요한 내리막 곳을 남깁니다. 네. 굿샷. 굿샷. 자, 혼자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파트를 또 잘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이거 좋은 샷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반면 안 돼, 허다빈 바로. 선수는 지금 굉장히 편한 상황인데요. 후, 막 멀리 왔어요. 34m예요. 오, 조금 길었어요. 네, 핀 뒤쪽. 네. 근데 괜찮아요. 네, 뭐 김한별 선수에게 이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별 굿샷. 감사합니다. 샷. 감사합니다. 허다빈의 버디 퍼트입니다. 나이스. 어 들어갔다. 아 경사를 좀 봤는데. 버디 떨어지지 않았고요. 허다빈 먼저 8호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시작이 세서 그렇지 라이 많아요. 어, 또 많이 먹더라고. 아, 이런 기회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파5홀에서는 이글이 나왔지만 역대 파4에서는 이글이 없었어요. 아, 약하냐 설마? 아, 아 약해요. 네. 아, 라인은 좋았는데. 네, 하지만 쉽게 버디를 기록하죠. 조금만 더 봐도 아, 그래? 조금 타이트. 제발 하나만 봤자. 제발. 박수혜 선수도 마지막 순간에 왼쪽으로 도는 경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흘러내리는 경사가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네. 자, 지금 20점 차 박수혜 선수가 여기서 5점을 좀 챙겨줘야 합니다. 버디 펏. 오, 가겠어요. 자, 이렇게 아쉽게 파 기록하면서 맞수 팀이 또 앞서갑니다. 컨디션 최고 김한별 또 버디 기록. 맞수 팀 10점 추가. 놀라운 버디 슛을 연출하며 많이 앞서가는 맞수 팀. 또 한 번 버디에 도전하는데. 하지만 맞수팀 허다빈, 김재희, 파 기록. 반면 버디가 절실한 한판 팀. 와우. 와. 아쉽게 송가은, 박수혜, 파 기록. 30점 차를 좁히지 못한다. 아, 핀이다. 자, 홀인원 하고 시원하게 한턱 쏘자. 끝. 40m 파3 홀입니다. 홀의 위치는 앞 중앙에 있습니다. 이런 홀인 상품이죠? 어, 그렇죠. 오늘 샷감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뒷바람? 응, 그냥 일직선 뒷바람. 뒷바람이 좀 네, 약간 불고 있죠. 있군요. 맞수팀 허다빈. 와, 오, 방향이 이야. 좋았어요. 뒤로 넘어오면 빠른 내리막이거든요. 네. 오. 아, 네. 허다빈 선수도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죠? 이어서 박수혜 선수의 티샷입니다. 오. 자, 박수혜 선수는 앞쪽이네요. 앞쪽. 네. 오히려 좀 거리 멀어도 앞쪽이 낫습니다. 자, 합니다. 자. 김재희 9번 아이언 티샷입니다. 굿샷. 아, 네, 좋습니다. 굿샷. 정확히 핀 하인데. 파이팅. 네, 또 무조건 앞쪽 아니면은 좀 경사가 심한 아주 까다로운 퍼시 남겨냈어요. 좋은데요? 네, 9번이라니까. 어, 네. 김한별 선수의 조언이 있었군요. 송가은은 8번 아이언. 와, 이것도 붙었는데. 한참 쳐다보는데요.
아, 오, 네. 나이스 샷. 송가은 선수 네. 핀 앞쪽. 자, 자. 언니 사정권 아니에요? 네 선수 모두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핀 주변에 다 잘 보냈죠. 아, 좀 추격이 필요한 한판 팀인데요. 송가은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와, 아, 역시 송가은이네요. 아, 나이스. 와, 퍼팅 정말 잘하죠. 가라, 무슨 날 봤죠? 바로. 바로? 바로 와. 봤대요. 대박. 진짜. 네, 박수혜 선수 퍼트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너무 좋아하네요. 난 컵 하나도 괜찮아. 어, 좋아. 나도 좀 많이 보는 거 좋아해서. 하지만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은 좋죠. 마스 팀이죠. 1등 맞네. 아, 1등 맞아. 성공하면 무승부? 아, 바로 알았네요. 네, 바로 치는 순간 알았죠. 네. 왼쪽을 봤는데 이탱 순간에 그냥 똑바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팀의 김재희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 버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딱히 생각할 것도 없어. 눈 감고 쳐도 돼. 눈 감고 쳐도 된답니다. 김재희 버디 퍼트. 나이스. 네, 정말 나이스. 정말 그러네요. 완벽하게 마무리했네요. 자, 이렇게 두 팀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8번 홀 두 팀 나란히 버디 기록 5점 획득.